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검찰이 현대글로비스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아벨 보나르의 우정론에서 몇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오늘은 권성동의 운명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의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MBC 비정규직 아나운서 그리고 KBS 일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연구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구라파 최강, 아니 세계 최강의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 입점을 고민 끝에 결국 허락하시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정식 수입이 아닌 비정상 루트로 유통됨으로써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고 AS 역시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많은 인민이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폐단을 발본색원하고자 민족의 태양이시며 결의의 희망이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다이슨의 공식 국내 총판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 및 교환이 보장되는 건 물론 AS 역시 방문기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무려 2년 이상의 무상 애프터 서비스를 보장받게 하시었다. 게다가 구매 고객 모두에게 다이슨 멀티 툴백과 다이슨 볼펜 등 특별 증정품까지 받게 하였으니 이는 가히 운전대 외교, 아니 청소기 외교의 쾌거라 할 것이다. 세계 최강의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구입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노동운동가로 시작해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노동비서관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로 나선 은수미. 네. 6.13 지방선거 20여일을 앞두고 만나보겠습니다. 은수미 후보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영민 PD님.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에 공천 받으시기까지 어마어마한 고초가 있으셨어요. 네. 고마움이 더 커요. 어째서요? 왜냐하면 어쨌든 촛불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정부고 그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하는 정부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한 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을 정치적 음해, 무슨 뭐 작전 세력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예. 그런 걸 겪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정치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뜻을 세우는 거구나.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시민들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드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전 사실은 감사함이 큽니다. 예. 이번 계기가 은수미를 더욱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었다. 예, 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조폭연루설. 그건 지금 태산명동 서일필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뭐 어떻게 그리로 소식이 전혀 없어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 저는 더 이상 소식 없이 선거를 치르기를 원하고요. 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만. 예. 제가 정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고 당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잡음이 없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덮겠다. 제가 감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진짜 실체가 있다면은 조폭 연루설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공천을 줬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조폭이라는 분들과 조금이라도 연류가 된다면 제가 그만둡니다. 그래요. 조폭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인데 말이죠. 은수미 후보님.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음해를 당하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성남시장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요즘 성남이 굉장히 뜨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남 시민들께서도 많이 네.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이재명 전 시장도 성남이란 브랜드를 키워서 예산도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관문 성남 이렇게 지금 커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은수미 후보님이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은수미 후보님에 대한 공격은 곧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세력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지켜드려야 되는 정치인이십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화살을 맞는 일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예, 뭐 그럴 것 같으면 나오지도 않으셨겠죠. 진짜 뭐 뭔가 문제가 있다면요. 자, 국회의원 후보로 또 2016년 총선 때 나서셨는데 국회의원 후보와 성남시장 후보의 차이점 어떻게 느끼세요?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두가 정치인입니다. 예. 하지만 국회의원은 이제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고 입법을 하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법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이런 원칙적인 일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행정을 하는 정치인은요. 원칙이 아니라 하더라도 곁에 있어드려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정의가 더 먼저냐 친절이 더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국회의원은 정의가 먼저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으나 전 행정가로서의 정치인은 친절이 먼저입니다라고 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가치를 구현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같지만 한쪽은 정의, 원칙에 좀 더 가깝다면 이쪽은 친절, 서비스, 봉사 이쪽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닐까. 그래서 훨씬 더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배우게 되는 그런 게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공복인 거죠, 시장은. 예, 예. 정말 서번트라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전임 이재명 시장이 펼쳐놓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성남시장은 도대체 어떤 복지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복지 성남이란 브랜드를 만드셨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재명 시장님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정착민의 세대가 지배적이었어요. 아, 정착민. 예, 예. 정착민. 예. 그러니까 예.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회보험도 돼 있고, 사회보장도 돼 있고, 안전망도 돼 있던 시대입니다. 이제는 유목민의 세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이 점점 더 사라지는 세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목민으로 뛰시는 분들께 정말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착민의 세대는 어쨌든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가지고 예. 중산층이 됐었죠. 유목민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유목민들은 어디를 가서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같은 것이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목민의 세대는 문화나 체육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짬짬이 쉴 수 있고 그러면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 그러니까
정착민의 복지제도가 끝나고 이제 유목민의 복지제도가 된 시대로 전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런 예. 표준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성남복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예.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남으로서의 새로운 업그레이드판을 기대하셔도 좋고요. 예, 예, 예. 정말 이제는 사회가 책임지는 복지. 그러니까 어르신을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예. 모시고 아이들을 사회가 키우는 그런 복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아동수당이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 하려고 그랬는데 90%로 지금 법은 통과가 됐는데 예. 성남은 100%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0에서 5세까지는 아동수당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예. 돌봄을 제공할 거고요. 예, 더 예. 나아가서 6세에서 12세까지의 돌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또 부모님들이 한번 절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초등돌봄을 확대한다. 그래서 최대한 두 배 정도를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예산이나 정책을 짜놓고 왔거든요. 아. 그것을 실제로 성남에서 좀 구현해야겠다. 그래서 0에서 12세까지 어쨌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존중받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표준 모델을 성남에서 일단 만들겠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어르신들도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성남에서는 그러니까 성남시립의료원 옆에 치매 요양 전문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효 바우처라는 형태로 어르신들께서 1년에 3회에서 5회 정도는 예방 진단을 좀 받으시고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어 오신 분들이 또한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이 커가는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남.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성남이 구도심과 신도심, 신도심의 대표는 바로 분당이고 또 최근엔 판교가 있단 말이죠. 현재 구도심과 신도심의 그 소득 격차도 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우선 네. 그러니까 성남의 구도심 분들은 구도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싫어하세요.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원도심이라고 원도심 알겠습니다. 원래 원도심이고요. 예, 예, 예. 이재명 시장님도 사실 이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원보다 격차가 벌어지는 게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좀 더 격차가 벌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시는 게 좀 더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원도심은 197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금 신도심도 199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25년, 30년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도심도 신도심도 이게 낡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이 계셔서 아. 예, 신도심은 이제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이라 하면 뭐 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수직 증축도 하고 옆도 넓히고 하면서 다만 이 리모델링 할 때도 지금 세입자분들은 가실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환으로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임시 거처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세입자나 원주민을 내쫓지 않는 개발. 예, 이건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게 세입자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재정착률이 10% 정도인데 저희들처럼 이제 순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가셨다가 다시 재개발 재건축된 집으로 들어가시면 50% 이상이 넘게 정착이 되세요. 예, 예. 이걸 지금 성남이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도시재생까지를 결합한 그러한 성남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같이 짜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가 상생, 발전, 번영하는 그런 개발을 통해서 양측의 격차를 줄인다. 예, 아이들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의 미래는 원도심에 사는 아이들이든 신도심에 사는 아이들이든 저희들한테는 정말 꿈과 같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약간의 다른 정책,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이제 신도심 같은 리모델링이 좀 더 많을 거고, 저희 원도심은 재개발 재건축에 도시 재생이 결합되는 방식이겠지만 이렇게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원도심에서 살든 신도심에서 살든 행복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노동운동가 출신 은수미 후보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제조업 공장이 성남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 판교권 IT가 많고요. 아, 거기도 노동자들이. 예, 예. 예. 성남 하이테크 쪽은 사실은 제조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빵, 의류,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아하신 그 구두. 아, 예, 그렇죠. 거기도 지금 성남공단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노동자 도시군요, 성남이. 예, 예. 그래서 이미 성남공단은 리뉴얼을 할 계획이고요. 예. 그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3천억 이상은 국비가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전통 산업을 리뉴얼하고 혁신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근로자 주택이나, 그러니까 거기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주거나 교통, 그 다음에 산업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노동정의가 침해당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또 공공이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는지. 아,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사정 협의회나 어쨌든 지속적으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양보도 해야 되고 양해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방적 희생이 아닐 수 있으려면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모든 것에 대해서 소통하겠다. 네. 특히 노사정 협의회 같은 것은 반드시 활성화해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분기별에 최소 한 번이라도 네. 직접 만나 뵙고 양해를 구하면 구하고 정의를 같이 하자고 하면 하고 이렇게 서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는 노동자든 시민이든 민원인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민원인이 아닙니다. 저를 찍어주시는 분들이고 우리 정치를 만들어주시고 세금도 내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 예, 시민이 시장인 성남 정말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은수미 후보님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말씀 못하신 성남의 비전, 또 공직자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 한마디 해주시죠. 성남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사실은 비례 의원일 때는 제 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제 꿈은 이제 청년 안전망 깔고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예. 저희 꿈을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성남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제 꿈이 아니라 성남 시민의 꿈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뭘 원하시는지 더 가까이 듣고 싶고 시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저를 키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된 정치, 좋은 정치로 진심으로 보답하겠고요. 특히 예. 성남 시민 여러분, 저희 문재인 정부 만들어주신 거 정말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올인하면서 헌신하면서 예. 봉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사임 인사 드리셨어요? 예. 그건 제가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사임 인사 드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셨던 분이시고요. 네. 지금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문재인 정부가 성남에서 실현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은수미 후보님, 뭐, 검토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 은수미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 여기 자진 사퇴하거나 사망, 질병, 사고 등으로 자리가 비는 경우. 그래, 맞아. 이걸 염두에 두었는데 말이야. 벤또 총리가 가. 변 회장님, 비어있는 청와대를 뭐하러 점령합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왜 포탄부터 쏴요? 침투조를 보내서 조용히 생포해야지. 지금 비를 쫓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청와대에서 서울 동편... 무슨 산이죠? 네, 동편이면 아처산입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아처산까지 지하 통로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군을 동원해서 아처산에서 포획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만두세요. 이미 육상 자위대 특수작전군이 그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단 아침에 시신으로 만들어 인계할 테니 조용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사인은 권총으로 자살. 네, 알겠습니다. 자기, 나 들었어? 강한 빛을 시신 상태로 인계한다고? 일본이? 사실이야? 조용히 해.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3편 1부분입니다. 독도를 침탈당하고 군부의 반란 사태까지 직면한 대한민국 강한 빛 대통령.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미 4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논픽션과 픽션의 담장 위를 걷는 드라마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컨틴전시 플랜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엔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처 없으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뉴스 간장.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과 미국 사이의 긴장을 완화할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때문에 조선 측이 체면을 구긴 면이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김준영 한동대 교수와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꼭 이야기가 돼서 합의가 된 다음에 돌아와야 할 항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북미 간에 지금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예. 중간에 볼턴 때문에 예. 이 구도 자체가 북한이 굴복해서 내놓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새로 합의할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이 전체 국면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미 자기들도 인민한테 다 알렸는데 예. 그거를 진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어떤 좀 조정이 있다면 새로 합의할 문제는 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초기에 일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볼턴이 지나치게 이제 그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마치 패전국에 대해야겠던 그 부분이 좀 얽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합의나 또는 뭐 새로운 보장보다는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이런 게 북한을 자극한다라고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네.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어도 트럼프를 통해서 나올 메시지는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예. 네. 소위 서로 명예롭게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가이드라인 한국적 정서 북한의 불만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는 작업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네요 그럼 이게 이제 국내 정치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예. 지금 국내 정치가 중요하니까 트럼프의 얼굴도 세워줘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북한이 사실상 자기들은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풍계리 포함해서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해줬죠 실제 그렇다면 그렇듯 실제 해줬죠 트럼프도 사실상 김정은의 국내 정치를 이해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을 세워줘야 되는 측면이 볼턴 때문에 좀 많이 어그러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북한이 자꾸 이제 미국에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원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 부분만 계속 얘기하면 마치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고위층도 인터넷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북한 입장에서 북한 우리 네. 핵을 그러면 돈 받고 파는 거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고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예, 이런 인식으로 예. 보도가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북이 그 군을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북한의 군인들이 핵 돈 받고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 분위기 잡기 어렵죠. 예. 네. 실제로 돈 받고 팔더라도 이거는 자기들이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는 북미 계속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명예롭게 포기한다, 당당하게 포기한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죠. 경찰은 지난 월요일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루킹은 대선 전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김경수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한다. 이러면서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철희 의원 그리고 진행자 김현정 PD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대 위원장, 선대 본부장 맡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캠프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 우선 첫 번째. 네. 드루킹이 김경수 후보 앞에서 매크로 작업을 시연했고 김 후보가 100만 원을 건넸다. 대선 전 얘기입니다. 네. 건넸다라는 드루킹 측 인사의 주장을 중앙일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황당한 얘기이고요. 대선 때 용어로 쓰자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입니까?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언론이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크로 시연을 본 적도 없고 돈도 준 적 없다 두 가지가 다 부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가짜입니까? 매크로 작업 시연을 본 적도 없고 돈을 건넨 적도 없다. 그러면 예. 일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일방이 특히 범죄자 아닙니까? 예.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검찰에 급원 거래를 제안했던 분 아닙니까? 음흠. 김경수 후보에게 협박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건지는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마치 이게 대단한 뉴스인 것처럼 확인된 뉴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저는 언론으로서의 태도로서는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드루킹의 편지 내용이나 또 어제 관계자 진술이라고 보도한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매크로 시험부터 돈 건네는 것까지를 여럿이 봤다. 그래서 여럿 앞에서 받은 돈이라서 드루킹이 개인적으로 못 쓰고 피자를 쐈다. 이 얘기는 지금 증인이 여럿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 같이 짜고선 가짜뉴스 만들긴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당이 범죄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의 제목도 인터넷상 댓글 조작 사건 아닌가요? 어허. 그러면 드루킹과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한무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당수는 지금 이제 입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사도 받는 거고. 예예. 객관적으로 목격한 게 아닌데 그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ABC를 따져봐도 그런 건데 그걸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드루킹은 지금 격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독방에. 이게 그 상황에서 여럿과 함께 말을 구체적으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 말을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같은 만약에 집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급여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온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저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는 뭐 기본급하고 직무수당 같은 매월 받는 월급 이제 그것만 그 최저임금에 들어가는데 매월 지급하는 전기 상여금 또 숙식비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요. 예. 저희들이 그 지금 핵심 쟁점이 그 부분으로 돼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식비, 그러니까 이게 식비, 숙박비, 그러니까는 네. 숙식비 이런데 그것 좀 나눠야 됩니다. 예, 숙박비와 예. 식비가 있는 거고요. 예. 식비 같은 경우가 하루 시간당 계산을 하게 되면 시급 한 600원 정도 수준의 일인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의 최저임금 포지션에서는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숙박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국을 떠나온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같은 경우로 봤을 경우에는 예. 아주 치명적인 최저임금 저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숙박비, 식비를 다 포함시키는 건 반대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저희들 그 상여금 부분들도요. 예, 상여금은요. 각 그 처해져 있는 조건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상여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많이 해오면서 예. 실제로 상여금 부분들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데이터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4월에 걸쳐서 그 저희들 자료를 다 우리 산하 조합원들이나 예. 특히 비정규직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예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식비나 숙박비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기본급인데 이름만 상여금으로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 이런 거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들은 지금의 이것을 이걸 다루면은 국회에서 하고 이걸 다루지 않으면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쟁점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은 상여금까지 포함된 앞서 말씀드린 비정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있는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예. 또 이것도 어쨌든 최저임금 저하 효과가 온다는 거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떡!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조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방북이 무산됐습니다. 조선이 우리 측의 풍계리 취재진 명단 접수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4개국 외신 기자단은 어제 아침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 항공기를 통해 원산으로 출발했는데요. TV조선은 조선이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한 명당 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방송된 TV조선의 보도 내용 들어보시죠. 북한은 사적 명목으로 1인당 만 달러,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우두 공항에서 70인승 고려항공 비행기 편으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외신 기자들은 사적 비용과 항공 요금 등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이 비자 명목으로 장사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에 한겨레가 어제 아침 원산행 수속을 밟던 외신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선의 비자 명목으로 만 달러를 지불했는지 물었지만 미국 CNN 티모시 슈워츠 베이징 지국장은 비용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외신 기자들 역시 160달러를 사전에 냈고 평소 출장비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 외신 관계자는 평소 방북 취재와 같은 수준의 비자 비용을 냈다. 만 달러 선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의 윙 수에린 기자는 호주 출신인 자신은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미국인 기자는 약 19만 원을 내고 비자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 쪽 여행사들에 따르면 조선 관광용 비자는 50유로, 약 6만 4천 원이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외신 매체 관계자는 1만 달러 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꼬집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디로직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항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아,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은 많지만 좋은 술은 많지 않습니다. 100% 경기미와 자체 개발한 누룩으로 정말 맑고 깨끗하게 빚은 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아니 어제 그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 자동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백지화한다. 이 소식에 뭐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소개를 해드릴 글로비스 압수수색 소식이고요. 다른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현대차 그룹이 지배 구조 개편을 철회했다는 소식이죠. 주주총회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예. 요걸 이제 하루에 다 다룰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이틀로 나눠서 오늘은 압수수색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내일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요. 양자가 전혀 논리적 연계성은 없다.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논리적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는 지금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 먼저 드리고 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소식은 내일 이제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뉴스는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물류계열사인 글로비스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입니다. 21일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혐의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이게 조세포탈 혐의라는 거죠.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인천 계양경찰서가 현대글로비스 등등등을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까지 확대가 돼서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혐의는 현대글로비스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하고 짜고 플라스틱 분료 이런 걸 거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물품 거래를 하지 않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서 300억 원대 가짜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아, 참. 네, 이 허위 세금 계산서라는 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로비스가 중소기업을 꼬드겨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판 것처럼 영수증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왜 했냐는 거죠. 글로비스는 현대차 계열의 물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차를 만들면 이걸 운송을 해주는 회사예요.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매출이 15조 원 정도 이르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뭐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고작 300억 원대 매출을 조작하는 영수증을 끊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매출이 늘어나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가짜 영수증을 끊었으니까요. 그러면 돈을 버는 짓도 아닌데 굳이 이 일을 한 범죄 동기가 궁금한 겁니다. 이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선, 경범과 아들이죠. 예. 정의선이 지금 보유한 재산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돈을 불릴 때 먼저 이재용이 어떻게 하는지를 곰곰이 지켜봐요. 그리고 이재용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걸 보면 아싸 나도 따라해야지라고 깨닫고 이재용을 따라합니다. 아니 이건 완전히 2등의 정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보다 뭐 앞서 나가서 할 용기는 없고 대신 이재용이 무사히 사기를 치고 나면은 아싸 하고 이제 따라하는 따라챙이 전술을 써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정의선이 어떻게 3조 원대 자산가가 되느냐. 이재용이 하는 짓을 보니까 회사를 하나 세워요. 그다음에 이재용이 그 회사를 세울 때 돈을 댑니다. 그다음에 그룹이 그 회사의 일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요. 그래서 그 회사 덩치를 무지무지하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처음에 한 30억, 4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후에 그룹이 일감을 막 몰아줘서 회사가 크니까 그 30억, 40억 투자금이 몇 조로 불어나 있더라는 거죠. 예. 정의선도 그걸 보고 저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그 유명했던 이른바 현대 가문 왕자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죠. 차남이지만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하고 있던 정몽구와 사남이었고 아버지 정주영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정몽헌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 두 형제가 그룹 경영권을 놓고 피 튀기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몽헌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정몽구는 현대차와 기아차 두 회사를 이끌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현대그룹에 포함이 돼 있었을 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자동차를 만들고 운반을 할 회사가 필요하죠. 수출할 때도 그렇고요. 이 운반을 어디서 맡았느냐. 현대상선이라는 그룹 계열사가 맡았어요. 그룹 내의 일감을 현대상선에 몰아주는 거죠. 그런데 정몽구가 현대차 그룹을 이끌고 독립을 하고 보니까 이 현대상선의 일감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안 그래도 운반 붙었다가 깨지고 나온 건데 그 동생이 뭐가 예쁘다고 일감을 주겠어요. 그래서 2001년에 정몽구는 현대차 그룹만을 위한 전문 물류회사를 세워요. 한국로지텍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글로비스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 선택은 굉장히 잔인하긴 하죠. 왜냐하면
2001년 2월이면 정몽헌이 이끌던 현대그룹이 진짜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형 정몽구는 동생이 제일 어려울 때 동생 회사에 주던 일감을 싹 걷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 간의 감정이 안 좋았는지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현대 상선이 기아차, 현대차 물류를 담당했을 때 1년에 200만 대에 가까운 완성차를 해외에 운반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절반이 현대 기아차가 생산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대가량의 운수 물량을 정몽구가 싹 걷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일감을 어떻게 주느냐. 한국로지텍 글로비스한테 몰아줍니다. 그러면 이 한국로지텍 글로비스를 세울 때 자본금을 대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걸 누가 대느냐. 이재용이 했던 것처럼 고대리 흉내를 내서 정몽구하고 정의선 두 부자가 자본금을 냅니다. 얼마를 냈느냐. 황당하게도 꼴랑 12억 5,300만 원을 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냐면 이 글로비스는 설립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예정된 회사입니다. 매년 그냥 100만 대씩 현대차, 기아차가 만드는 차 물량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건 자기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잡은 매출 목표인데 글로비스 첫 해 매출 목표가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8천억이 무조건 보장된 회사를 만들면서 정몽구 부자가 낸 돈이 꼴랑 12억 5,3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후 몇 차례 증자를 통해서 이 부자가 돈을 더 대기는 하는데 낸 돈의 총액이 50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니까 50억짜리 회사가 지금 얼마짜리가 됐느냐. 시가총액이 6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예. 이 회사 주가가 높았을 때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억을 내고 이걸 10조로 불린 겁니다. 정의선이 갖고 있는 재산이 3조인데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의선이 이런 짓을 여기서만 한 게 아닙니다. 배우라는 경영은 안 배우고 이런 못된 짓부터 이재용한테 배워서 2001년에는 그 카오디오 만드는 본텍이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을 30% 인수를 해요. 근데 이것도 카오디오 만드는 회사니까 일감 몰아주면 무조건 큰 회사죠. 그렇죠. 그런데 정의선이 이때 본텍 지분을 인수하면서 낸 돈이 꼴랑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감을 막 몰아줍니다. 이 회사가 진짜 삐리리한 회사였는데 정의선이 지분 인수하자마자 매출이 천억 원대로 뛰어요. 그리고 정의선이 3년 뒤에 지분을 홀라당 팝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 300억 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몇백억 챙기는 게 일도 아닌 거죠.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노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광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벌써 감이 오시죠. 광고 만드는 회사다. 이것도 현대차가 일감 몰아주면 무조건 크는 회사예요. 이 이노션이라는 회사를 2005년에 만드는데 설립할 때 낸 자본금이 꼴랑 3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30억 원도 전부 다 정몽구 일가가 됩니다. 정몽구가 20%, 정의선이 40%, 그 정몽구 맞딸 정성이라고 있습니다. 정성이가 40% 이렇게 내죠. 그러니까 정의선 정성이 남매가 이 광고회사 만들 때 낸 돈이 꼴랑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서 10년 만에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상장해서 정의선이 주식을 홀라당 팔았는데 얼마를 얻느냐. 4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챙겨요. 제가 이때 정말 황당했던 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2015년 일인데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상장 가격도 적절했고 공모가도 부풀리지 않았다. 정의선 부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세간의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노션을 상장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12억을 내고 남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로 4천억을 먹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보기에는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드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새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게 응? 재활용이라도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이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정의선 부회장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이재용이었다면 한 몇 주 챙기셨을 텐데 아 우리 정의선 부회장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겸손하게 4천억만 헤쳐드셨다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얼마나 이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씨발놈들은 200만 원, 100만 원 받은 것 같고 그야말로 1면, 2면 막 도배를 하더만요. 근데 4천만 원 정도면 정말 근거 맛이다. 사실 이 규모로만 보면은 능지처참 현감인데도 예. 이 4천억은 겸손하게 드셨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정의선이 돈을 해 드셨는데 문제는요.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다 불법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약하다 보니 대부분 재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든 말든 법 같은 건 개무시하고 그냥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오너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글로비스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차 일감 몰아주기로 커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지금도 정의선이에요. 일감을 몰아줄수록 정의선 재산이 지금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비스는 전체 매출에서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심지어 2007년에는 내부 거래 의존도가 87%나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데 9억 원 받습니다. 뭐 9억 원 내고 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추정은 이것 때문에 허위 영수증을 발행했다라는 게 추정입니다. 너무 현대차 그룹의 내부 거래가 많으니까 아닌 척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짜고 영수증을 꾸며서 매출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매출을 만들어내서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 보이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추정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글로비스 내부 거래 비중을 보면 요때 중소기업들이랑 가짜 영수증을 끊기 직전인 2013년에는 내부 거래 비중이 75%였는데 2016년에는 67%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게 실제로 내부 거래가 줄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허위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외부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조작을 했기 때문이냐, 이게 지금부터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예. 이까지가 뉴스고요. 여기서부터 두 가지 정도 추가로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300억 원대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 저는 이게 많이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비스는 연간 매출이 15조짜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고작 허위 영수증 규모가 300억이다. 이걸 저는 사실 잘 못 믿겠어요. 만약에 글로비스가 허위 영수증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면 제 추정이지만 절대로 그 규모가 300억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몇천억 단위로 가야 글로비스가 공정위로부터 내부 거래 과징금을 피하고 여론의 문매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추정은 허위 영수증 발급이 사실이라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보통 기업들이 허위 영수증을 왜 발행하느냐. 단지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이유만으로 허위 영수증 발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하는 업체인데 업계 용어로 자료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왜 자료상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상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았는데 영수증만 가짜로 집중적으로 끊어주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용민 PD님 회사하고요. 김프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프로 회사가 자료상이라고 쳐보겠습니다. 하는 일 하나도 없이 허위 영수증만 끊어주는 불법 업체라고 가정을 해보죠. 김 PD님이 김프로의 자료상을 이용해서 매출을 부풀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 PD님이 김프로한테 가서 야, 니네가 우리 방송을 대신 만들어주는 척하자. 그러면 내가 돈을 주는 척할게. 이렇게 짭니다. 가짜 하청을 주는 거죠. 이러면 김프로가 나 1억 원을 김 PD님 회사로부터 받았어요 라고 뻥을 치고 1억 원 받았다는 가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이러면 일단 김프로 회사 매출이 1억 원으로 잡히죠. 그 다음에 다시 김프로가 김 PD님한테 와서 이번에는 김 PD님 회사가 우리 김프로 쇼를 대신 만들어주는 척을 하자. 하청을 하는 척해. 하고 짠 다음에 이번에는 김프로가 김 PD님께 1억 원을 주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김 PD님이 나도 1억 원 받았어요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죠. 이러면 김 PD님 회사도 1억 원의 매출이 새로 생깁니다. 양쪽에 실제 오간 돈이나 서비스는 하나도 없는데 자료상 하나 끼고 영수증만 끊어주면 왔다 갔다 해서 두 회사 다 매출이 생기는 것처럼 장부가 꾸며지죠. 그런데 이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냥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료상을 끼고 이런 짓을 할 때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탈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상 김프로가 1억 원짜리 첫 번째 영수증을 끊어줄 때 김 PD님께서 실제로 1억 원을 김프로한테 주는 겁니다. 자료상 김프로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1억 원 받은 거죠. 그다음에 김 PD님이 김프로한테 가서 야, 내가 1억 원 준 거 내놔 하고 뒤로 돌려받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 돈은 장부에 안 잡히는 비자금이 됩니다. 회사 돈이
김비디님 개인 재산이 되는 거죠. 자료상 김프로는 당연히 가짜 영수증 끊어주는 대가로 천만 원 정도 수수료를 떼고 이제 9천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료상이라는 건 거의 백발백중 탈세 아니면 비자금 마련에 활용이 됩니다. 이건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들도 이런 짓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국세청에서 자료상 하나 털잖아요. 가짜 영수증이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추정을 해봐야죠. 지금 검찰이 털고 있다는 혐의가 고작 340억 원대 가짜 영수증인데 이게 글로비스가 한 짓 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짜 영수증 작업에 글로비스가 껴있다면 의외로 이 사건은 정의선의 비자금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아. 굳이 자료상을 동원을 해서 가짜 영수증 찍는 그 짓을 하면서 뻔히 비자금 만드는 기회가 보이는데 그걸 안 했을 가능성이 너무 낮거든요. 더구나 지금 정의선은 돈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뭐 치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주식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증여세만 한 2조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의선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돈을 내고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의외로 340억짜리 허위 영수증 문제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규모가 큰 비자금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시절 일이거든요. 그러면 정의선 정몽구 부자가 충분히 정부가 적어도 이걸 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때 뭔가 비자금을 만드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추정입니다. 물론 네. 진실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요. 예. 뭐 오늘은 이 정도로 글로비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소식을 정리를 하고요. 내일은 이어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암초를 만나서 지금 정지가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추정들을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비만 피하자 이 마인드인지 아니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영했다가는 미래가 없겠다라고 판단할지 이게 참 가늠이 안 됩니다. 후자여야 되겠는데 네. 후자여야 되겠는데 전자일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재벌들 같은 경우는 제발 문재인 정부 시절이 빨리 끝나고 김상조 공정의 시대가 빨리 끝나고 이런 걸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헛된 기대로 보입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반성들 하시고 이제 정도 경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재벌들 중에서 악질들은 사이버 공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고 흠집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되도록 금을 내라. 이럴 흉계를 꾸미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요즘 좀 의심스러운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월가 자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정치 권력을 밑에서부터 뒤흔드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 재벌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박근혜 이명박 때는 수천억씩 그냥 다 해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면 능히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집단이어서 사실 시민들의 감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가진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의 소리에게 응원의 광고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리던 저희 민중의 소리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광고 문의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미국 워싱턴에서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조선의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하기 위한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한반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는 중학생에게 허심탄회하다 못해 심한 막말과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보내온 편지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경원입니다. 의원실 소속 비서에 적절하지 못한 은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문제의 비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중학생에게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했다죠.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나경원 의원이 떠오릅니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두 명이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됐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비서에게 사직서 받았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요. 하하하하, 사직서만 받고 수리는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비서들을 교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4월 MBC 100분 토론에 나갔을 때 비서들이 자료를 잘못 뽑아서 망신을 당했었지요. 네? 나경원 의원님을 조롱한 네티즌들은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보세요. 나경원 의원의 비서야말로 중학생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탈모인과 예비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두 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에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4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광주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3도, 전주와 부산 역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해안과 내륙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께는 노무현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저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정치에 대해 깊이 관심을 기르게 한 계기였고요.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비약할 수 있는 도약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낯선 얘기긴 한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후원금을 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난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거금을 출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감히 교수님 세대의 그 마음을 풀이해보자면은 80년대 뜨거운 민주화운동 앞장섰는데 죽서서 이제 노태우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혐오증은 극에 달하고 또 게다가 사회주의 붕괴로 미국 패권주의가 발화하고 아, 뭐 정치가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무념무상 상태로 돌아갔는데 어이 아니난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서 돈키호테 같은 정치인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노무현이고 노무현에게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야말로 격렬한 감정적 격동 같은 게 있었죠. 예예예. 예, 예. 바보 노무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학벌도 없고 지역적 기반도 튼실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오롯한 정의감으로 정치판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보겠다고 했던 건 그야말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가 느끼는 노무현은 또 다릅니다. 뭐 사실 청소년기 때 처음 접했던 정치인인데 아 청문회 때 호통을 치면서 정치인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형들 이걸 완전히 타파하면서 밑바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것이 정치인가 하면서 상당히 기대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노무현에게 이제 가시밭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뭐 부산에서 출마했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터넷 새로운 문명과 함께 그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는 역사의 진전을 보게 된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진전을 봤죠. 네, 그래서 저희 30, 40세대들은 이명박 시대의 역진을 보면서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저항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일을 맞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정론을 골랐습니다. 네. 아벨 보나르라는 프랑스의 모럴리스트의 저술가인데요. 네. 우정론에 관해서는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나에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가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 친구가 돼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우정의 풍경 그게 어땠을지 네, 이 책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친구란 고귀한 영혼을 지닌 길동무다. 그는 우리의 천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것을 도와주며 우리 역시 그가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다. 참된 친구는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바로 거기에 우정이 갖는 비극과 아름다움이 있다. 실제로 우정이란 고독이라는 지구의 공기를 단둘이 마시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우정의 영웅적인 즐거움을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네, 이 구절이 제가 이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노무현이라는 인간과 문재인이라는 인간의 우정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고귀한 영혼을 지닌 길동무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천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것을 도와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참된 친구는 외톨이가 될 우리가 있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정이 갖는 비극과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얘기를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의 이면에 갖춰져 있던 그 정치적 능력들, 힘들, 그리고 그 협상가로서의 자질들을 발견하게 해준 게 노무현이라는 고귀한 영혼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뭐 이런 우정들이 역사에는 아주 많이 있죠. 서양사뿐만 아니고 동양의 역사, 한국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키케로와 플리니우스를 예로 들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 한국의 경우에는 연암과 그 친구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층을 떠나서 내면에 깃든 고귀한 영혼을 서로 발견하게 해주는 관계를 통해서 귀한 우정들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술에 이어서 이어지는 문장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정이 대단히 보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정이 성립될 여지가 거의 없다. 오늘의 사회에는 또 하나의 계층이 있을 뿐이다. 즉 두통거리와 이해관계로 시달리는 이 계층에서는 두 사람이 마음속으로 공감을 느껴도 보다 고차원적인 만남의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직무에 몰두하여 완전히 거기에 몸을 바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각자의 직무를 잘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때로는 일 자체도 위에서 내려다보아야만 비로소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직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가 이윽고 꿀벌이나 개미처럼 유유낙낙 일이 할당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계층에 걸쳐 다시 노예 제도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내가 고른 이유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국회에서 홍문종과 염동열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죠. 아, 그 아름다운 노예 우정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구절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예.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죠. 저들 사이에 무슨 우정이랑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철저한 이해관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아벨 보나르가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아주 뚜렷하게 와닿습니다. 우정은 자기가 선택한 인간에게 전하는 어떤 내면적인 풍요함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우정은 공허한 영혼들 사이에서는 확립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부산한 여행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의 불을 얼마간이라도 비축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은 상점에 진열된 상품과 같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정을 키울 수 있겠는가? 그들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이 모르는 것이란 조심성이 많아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비소하고 추악한 것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점에 진열된 상품과도 같은 이 존재들에게 어떤 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들의 기득권들 지키기 위한 강력한 어떤 카르텔을 증명하는 것 외에 비소하고 추악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그 우정과 국회에서 있었던 강구한 카르텔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이 책이 저에게는 분명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지 묻는 것은 결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 내면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친구들, 내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친구에게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우정론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친구란 보이지 않는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해준다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의 감춰진 유사성에 의해 가까워지고 평범한 친구는 표면상의 유사성에 의해 가까워진다. 이거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낼지도 몰라요. 예. 참된 친구는 서로의 감춰진 유사성에 의해 가까워지고 평범한 친구는 표면상의 유사성에 의해 가까워진답니다. 아하.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죠. 우리가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야. 우리는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돼. 이런 건 피상적인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내밀하게 감춰져 있는 그 유사성들을 발견하는 게 참된 친구라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는 일이 같다거나 같은 종류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심지어 그것을 가장하기만 해도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견상의 유사성이 때때로 반감만을 불러일으킴에 반해 상대방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도 더욱 그런 사람들 쪽으로 마음이 이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로부터 얻는 공감은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장 견고하고 진실하게 생각되는 어떤 우정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감정은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남이 드러내 보이는 모습에 의해 자신을 확대해 보려는 영혼의 갈망인 것이다. 마지막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 어떤 우정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감정은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으므로 남이 드러내 보이는 모습에 의해 자신을 확대해 보려는 영혼의 갈망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쩌면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이 못다 이룬 꿈을 확대하려는 깊은 우정의 산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 운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적당히 안락하게 그리고 적당히 도우면서 살았을지 모른다. 그의 치열함이 나를 늘 각성시켰다. 그의 서거조차 그랬다. 나를 다시 그의 길로 끌어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적절하게 잘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상호 확대해가면서 어떤 우정의 길을 갖고 가는지 지금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은 그 영혼의 공감대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 책을 쭉 넘기다가 이런 구절을 찾았습니다.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은 뭐 그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은 멀리 있을 때는 또 고독하리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예. 이 고독한 인간의 내면 또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독한 인간의 내면은 풍경이 어떤지 그들에게 또 다른 친구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참으로 고독한 인간은 싱싱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수많은 대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시인이라면 인간을 떠난 곳에서 여러 가지 우정을 맺는 매혹적인 능력이 남아있을 것이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대를 쳐다보거나 사물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경을 미소로서 바라보거나 더없이 화려한 무도에도 시시해 보일 만큼 향기로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난 들판의 잔치에 낄 수 있다면 어찌 자기가 고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박한 행복은 맛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에게는 서재라는 낙원이 남아있다. 수많은 사자들과 모든 천재들이 등불 주위에 나타나는 저 학구의 밤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따스함, 연애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즐거운 그 따스함은 결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직 진리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다.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세계. 한마디로 말해 위대한 인간들 속으로 옮아와 있는 것이다. 가까이서 친구를 볼 수 없는 사람의 고독한 내면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자연과의 대면 또는 서재에서의 공부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떠올리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어려운 과제를 안고 또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고마운 친구 또 아끼는 친구의 서거 일에 또 단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분의 내면이 얼마나 고독하고 또 어찌 보면 쓸쓸하게까지 하겠습니까? 한반도의 운명이 문재인의 두 어깨에 놓여있다라고 저는 또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갈 데 없는 문바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저는 뭐 그의 얘기에 대해서 뭐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우리 대통령 힘 얻으시고 오늘 단판 잘 하시고 정말 이 한반도의 운명이 정말 위대한 협상가의 진정어린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은 뭐 잠언처럼 우정에 관한 38장, 뭐 우정에 관한 16장 이런 게 실려 있는데요. 이 구절이 눈에 또 띄네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만큼 친구를 발견할 수 있는 때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은 친구는 원래 우리 자신의 것이었던 용기와 취향을 우리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친구란 함께 있는 고독한 사람들을 말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친구가 가까이 없어서 쓸쓸한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고독의 시간 속에 또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래 아베 보나르의 우정론 함께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자본가들 그리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이 우정을 맺는 거 이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또 뭉쳐가지고 또 데모할까봐.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우정이라는 말이 뭐 사화가 된 감도 없진 않아요.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우정이 다른 표현인 연대와 공감, 우정의 변형으로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서만 친구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 맥락에서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친구, 또 우리말로 동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무라는 표현 잘못 쓰면 또 괜히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동무. 네,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동무란 말 참 좋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은 김현민 교수의 동무론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예. 우정의 또 다른 확장으로서의 그 동무관계, 동지관계. 네. 그리고 이 공감의 능력의 확충으로서의 연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선태 교수님이었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오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 날리는 꽃잎 위에 엉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폴앤 메리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죠.
이에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거나 무기명 투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할 경우 20대 국회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시민들께 여쭙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2043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6% 거의 모든 시민들은 국회 해산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나치다는 의견은 4%에 그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성님, 촛불을 다시 들어서라도 국회를 해산하고 싶네요. 바나바스님, 국민들 무시하고 범죄자를 동료라며 감싼 인간들이 무슨 국정을 논하겠습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PL타임 김성태입니다. 빼요 앤 빼요미 사주 구매 후기 세상 읽어봅니다. 확실히 안 먹고 자는 날과 먹고 자는 날은 세상 확실히 다릅니다. 먹고 자면 다음날 효과를 확실하게 세상 봅니다. 또 빼요 앤 빼요미 사주 또 다른 구매 후기를 보겠습니다. 요번에 세상 처음 구입해보는데 실제로 보름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안 들어가던 바지가 세상 들어갔습니다. 완전 신기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세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뱃살 다이어트 그런 상품은 안 나오는 겁니까? 세상 문재인 정권의 폭거입니다. 모델은 나 김성태가 사실상 최선의 카드인데. 안 찢습니다. 아직도 구형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아, 실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세먼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피알에서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걸러준다는 인증마크 KF는 기본인 차세대 MNS 필터가 탑재된 코그린 마스크 사은품 판촉물로 어떨까요? 차단성, 동기성도 업! 미세먼지에 대비한 코그린 마스크 네피알에서 단체 주문하면 받는 기쁨, 주는 보람 정말 대단합니다. 제 미세먼지 대책도 이겁니다. 코그린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네피알, 네피알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예, 무릎팬 액티브 밴드, 예, 써본 분들 난리가 났어요. 예,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이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예, 말하자면 충격은 줄이고 근육은 지키고, 예, 북미 관제 파토 내려고 작정한 놈들 찾아가서 니킥을 날릴까.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무릎팬 액티브 밴드. 예, 5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무릎팬. 예, 검색창에서 무릎팬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예, 최과장을 말하자면 찾아주세요. 술친곰 후기 읽어봐야지. 먼저 송모씨, 올해 봄과 여름의 술자리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김모씨, 숙취로 인한 두통이 많이 사라졌네요. 이모씨, 나이가 있어서 이제 숙취가 없어지지 않는데 술친곰을 먹고 술을 마시면 전혀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 두통도 없고 속 쓰리지도 않는다. 재용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때문에 알코올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지? 검색창에서 술친곰, 술친곰 찾아서 주문해라. 미궁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팟캐스트 듣다가 광고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구입해서 먹다가 효과를 봤다고 봐요. 엄마한테도 추천해서 엄마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굵은 똥을 내 대장에서도 만들 수 있었다니
신이시여. 정녕 이 똥이 내 몸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어? 허시더라고. 어? 전에는 이런 똥을 추워도 보지 못했는데 허시더라고.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1522-8972. 야, 근데 그 선거의 계절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 어? 선거 승리의 아이콘 하면 바로 나 아니겠어? 나한테 그 공천권을 주면 그 당의 똥덩어리들을 다 쏙쏙 낙천시킬 텐데. 정치권의 미궁 대장사랑은 김종인. 또 대장계의 김종인은 미궁 대장사랑. 알겠지? 미궁 대장사랑.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 빠져. 그따위 기독교. 어?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영화 버닝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이곳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제는 출판단지가 유명한 이곳 어딘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파주인데요. 정답자 길량이 0813님. 고 구보무 회장 별세했네요. 전문 경영인을 세웠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 정답자 한가을 소나님. 클로징 사연 당첨자 살구와 다래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경향신문 칼럼 의사협회에 묻는다 일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병원 의원은 사적 기관이다. 병원 의원의 운영을 위해선 비용이 보전돼야 하고 수익도 필요하다.
일단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사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다. 기존 거품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병원 의원의 수입 감소를 현행 급여 진료 수가를 인상해서 보전해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실 시민단체 입장에선 그리 내키지 않은 원칙이다. 사람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망하는 이유에는 고소득도 포함되는데 문재인 케어는 현행 수준을 보장하겠단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의사의 적정 수입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시민들은 차마 이 질문을 꺼내지 않는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기에 수입 보전 원칙에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야겠다. 의사들도 이 정도에서 타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료권도 핵심 논점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는 전적으로 의사 재량에 속한다. 이후 급여로 전환되면 의사들은 진료비 청구를 위해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진료를 같은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게 불편할 수 있다. 나아가 과도하게 심사해 진료비를 삭감할 거라는 우려도 가질 수 있다. 이해한다. 정부와 의사 사이 불신의 골이 깊다면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비급여의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도 명분도 취약하다.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자 나라다운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촛불 시민에게 비급여의 급여화는 너무도 당연한 개혁이다. 더불어 의사들은 수입이 보전되고 진료권도 존중받는 길이 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진료과별 수가 균형, 필수 의료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 될 일이다.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을 기억하기에 거듭 묻는다. 이제 시민들과 손잡지 않겠는가? 네, 5월 23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